1600m 릴레이 4명의 선수들이 먼저 입장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청의 정다혜, 김혜영, 신지혜, 임지희 선수입니다. 네, 뭔가 준비를 하고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예. 쑥스러워하면서 살짝만 보여줬네요. 이 아쉬움을 이제 곧바로 트랙에서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파주시청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미녀사청사네요. 예. 준비하고 나왔네요. 신다혜, 이서빈, 정서희, 남부하나까지. 우선 이 입장씬에서 파주시청이 팀워크에서는 앞섰는데 네, 자, 레이스에서도 보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5번 광주시청. 아, 네. 광주시청도 예.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약간은 엇박이 난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자, 1600m 릴레이 경기도 단체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체전에서는 같은 소속팀은 같은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간혹 왜 하의는 통일하지 않나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유니폼 통일은 상의에 한해서만 통일하도록 되어 있고요. 하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수들 신체적인 특성마다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하의만큼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이런 복장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이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선수 특화로 맞춰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우선 입장씬에서는 파주시청이 팀워크가 가장 좋긴 했는데 이제 실제 레이스에서 얼마나 좋은 시너지가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1600m 계주는 한 사람이 400m씩 4명이 이어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의 호흡도 중요하고 각자 맡은 구간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이고요. 또 한 사람이 400m씩 이어달려야 되기 때문에 변수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예. 자,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600m 릴레이 여자 일반부 결승 시흥시청, 파주시청, 광주시청 3, 4, 5번 레인을 선정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기록상으로는 시흥시청이 가장 앞서긴 하지만 파주시청과 광주시청이 또 어떠한 도전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예. 시흥시청은 정다혜 선수, 파주시청은 신다혜 선수, 그리고 광주시청은 김리경 선수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어주는 선수들 상당히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됐는데 이 시작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계주 경기에서 21번은 같은 팀들은 동일한 4번이면 4번, 5번이면 5번 달고 있는데요. 예. 자, 이것은 순번이 아니라 코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3코스에서, 4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4코스에서, 5라고 써 있으면 5코스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아직 뛰지 않는 선수들은 천막 속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첫 번째 주자들에게 화이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시흥시청의 정다혜 선수 허리에 보면은 지금 탄력 아대를 좀 차고 있는데 예. 살짝 좀 허리가 아픈 선수들은 저와 같이 허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대를 착용하기도 하고요. 예. 또한 400m를 전력 질주하다 보면 300m 이후에 굉장히 허리가 뻐근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허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아대를 착용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400m라는 짧지 않은 거리를 전속력으로 질주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 선수들에게도 정말 부담이 큰 400m인데 4명의 선수들이 함께 뛰어주기 때문에 팀워크로 그러한 부분을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600m 계주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 단체전 경기거든요. 예. 자,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팀 성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단 1초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 팀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고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처음 시작하는 선수부터 조금씩 눈덩이를 굴려가는데 4명의 선수들까지 모두 이어지게 된다면 그 눈덩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자, 물론 세 팀이 나왔기 때문에 세 팀 모두 메달을 획득할 수는 있지만 과연 금메달의 주인공은
어느 팀이 될지 여러분들도 응원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의 선수들이 함께 뛰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했을 때 기쁨은 네 배가 될 것 같은데, 자 시흥시청, 파주시청, 광주시청 중 어떤 팀이 웃게 될지 잠시 후에 레이스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자 정다혜 선수가 소개되고 있죠. 예. 시흥시청의 첫 번째 선수를 맡게 됐고요. 파주시청의 1번은 신다희 선수입니다. 비장한 표정. 이어서 광주시청에서의 첫 번째를 맡고 있는 김리경. 네. 자 시흥시청 선수들이 지난 예천 실업 육상경기대회에서 3분 54초의 기록을 마크했었는데 과연 오늘 이 기록을 능가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천 대회에서의 좋았던 기억 시흥시청이 불러일으키고 싶어 하고요. 파주시청과 광주시청의 도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번 주자가 최선을 다해서 2번 주자에게 배터를 넘겨줄 필요가 있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바톤을 넘겨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자 출발합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자기 코스로만 달려야 되죠. 예. 자, 세퍼레이트 코스로 진행되는 예, 첫 번째 주자. 현재까지는 시흥시청의 정다혜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고요. 네. 파주시청의 신다혜 선수도 좋은 질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있는 세 명의 선수들. 하지만 여기서 조금씩 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다혜 선수가 가장 안쪽 코스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동일한 선상에서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4코너를 빠져나오게 되면 정다혜 선수가 가장 앞서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역시 정다혜 선수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됐고요. 이어서 광주시청의 김리경 선수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김리경 선수도 예. 비심을 발휘해주고 있는데요. 출 성공. 역시 중거리 선수답게 예. 강한 지구력을 앞세워서 마지막 질주를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김리경이 먼저 연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이다겸으로 이어집니다. 네, 두 번째 주자는 120m까지 자기 코스로 달리다가 120m 지점이 지나면 이제 오픈 코스로 접어들게 되는데 시흥시청과 광주시청이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파주시청이 광주시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흥의 2번 신지혜, 파주 2번 이서빈, 광주시청의 이다겸 선수고요. 현재 신지혜 선수가 오픈 코스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앞쪽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서빈 선수도 중거리 선수, 그리고 이다겸 선수도 중거리 선수거든요. 예. 자, 중거리 선수들이 과연 어떠한 활약을 펼치게 될지 오히려 광주시청 이다겸 선수가 예. 시흥시청 신지혜 선수를 약간씩 따라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신지혜가 현재까지는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주자 이제 3번 주자에게 배톤을 넘겨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혜영 선수가 받으면서 시흥시청 출발합니다. 네. 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죠. 김혜영 선수가 3번 주자로 나서고 있고요. 예. 광주시청은 권하희 선수, 파주시청은 정서희 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파주시청이 광주시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속도를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시흥시청이 많은 거리를 벌리면서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역시 파주시청의 정서희 선수가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네. 시흥시청은 임지희 선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파주시청은 남보하나 선수, 그리고 광주시청은 임지수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파주시청 정서희 선수가 현재는 예. 잘 달려주고 있는데 다시 광주시청 선수가 재역전을 그렇죠. 했습니다. 권하희 선수가 재역전에 성공했고요. 김혜영 선수는 여전히 1위. 이제 마지막 앵커 선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자, 시흥시청의 임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4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무난한 1위를 바라고 있는 시흥시청의 임지희 앵커로서 출발합니다. 네, 과연 파주시청의 남보하나 선수 그리고 광주시청의 임지수 선수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임지수 선수가 부지런하게 뒤쫓고 있지만 일단 거리 차이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거리 차이가 크지 않았다면 예. 남보하나 선수가 충분히 광주시청의 임지수 선수를 따라붙을 수 있는데 자, 이 격차를 과연 남보하나 선수가 줄여줄 수 있을지. 남보하나 선수가 격차를 상당히 줄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시청의 임지희 선수는 여전히 여유있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1위는 확정이 된 듯한 분위기에서 파주시청과 광주시청의 2, 3위 싸움이 치열하고요. 네, 멀리 보이고 있는데 넘버원 선수가 임지수 선수를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임지수 선수는 직선 주로에 접어들게 됐고요. 넘버원 추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임지수 선수는 임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400m 전문 선수답게 여유 있게 1위로 골인했고요. 예. 결국 넘버원 선수가 간발의 차이로 역전했네요. 자, 들어올 수 있을지 2위로 다시 역전되나요? 자, 네. 임지수가 빨랐습니다. 임지수 선수가 다시 10m를 남겨두고 재역전을 했습니다. 2, 3위 싸움이 정말 불붙었는데요. 남보하 선수가 추격을 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썼을까요? 결국 임지수 선수가 2위, 그리고 남보하 선수는 3위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남보하 선수가 굉장히 큰 격차를 따라붙고 추월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막판 스퍼트에서 힘을 너무 쓴 나머지 약간 페이스를 늦추는 상황을 임지수 선수가 빈틈을 주지 않고 파고들었네요. 예. 하지만 정말 명승부였고요. 그 거리를 따라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흥분한 상황에서 일어서서 1위는 이미 시흥시청이 그렇죠. 거의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2, 3위 싸움을 저는 지켜봤는데 남보하 선수가 정말 30m 가까이 벌어진 그 거리를 좁히고 추월을 했었거든요. 예. 막판 재역전을 결국 허용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시흥시청은 역시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정말 여유로운 1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리플레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지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서 1위를 확고히 지키는 상황에서 2, 3위 싸움이 정말 숨가쁘게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번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던 세 팀이었는데 우선 거의 비슷하게 배턴을 받았던 시흥시청 그리고 광주시청이었습니다. 네, 자 시흥시청은 워낙 단거리 강자들이 모두 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시흥시청을 이기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고요. 저는 전력상으로는 광주시청보다 파주시청이 약간 앞설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광주시청 선수들이 정말 네 명의 주자가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최선을 다해준 결과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했네요. 그렇습니다. 역전의 재역전 그리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던 경기였고요. 3번 주자 선수들이 보이고 4번 주자 선수들이죠. 네. 임지 선수는 이미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2, 3위 싸움을 멀찌감치 지켜봤었거든요. 남보하 선수 정말 800m와 1500m 그리고 3000m 장애물까지 소화하는 선수답게 예, 추월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10m도 아니네요. 예. 한 3m 지점에서 역전을 했네요. 이 기록 차이도 0.04초 차이가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불태웠던 남보하나 선수. 네. 하지만 남보하나 선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결국 3m를 남겨놓고 추월을 다시 허용하긴 했지만 남보하나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한 멋진 경기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게 됩니다.